대만의 TSMC처럼 키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큰 그림은 절대 그르치지 않는 상황에서의 그런 또 다른 진출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계속 엿보지 않을까. 임상 데이터를 보고 계속 이제 그 회사를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데이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 약간 국내 주요 바이오 업체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사실 뭐 2020년 이후로 셀트리온 그룹주도 계속해서 별로 안 좋았죠. 네. 근데 최근에 서정진 회장이 경영 일선에 뭐 복귀한다라는 네. 그런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 지금 다 밀렸잖아요. 시총 네. 그 순위 상위가. 셀트리온 그룹주는 그 서정진 회장의 복귀로 어떻게 보시는지 잘 이렇게 경영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본업은 워낙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열었던 회사고 경험도 많고 그다음에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한 그런 블록버스터의 특허 이런 만료가 계속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계속 커져 가기 때문에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차질없이 지금 미국에서의 신약 이제 바이오 시밀러 승인도 받고 그다음에 판매도 하고 이런 절차들이 무리 없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그런 점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향후에 이제 블록버스터 만료가 되면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져 가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 자체는 굉장히 향후에 심해질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이 조금 더 비용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서정진 회장께서 다시 이제 복귀하셔서 말씀하신 거에 이제 요점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2030년도에 매출의 40%를 신약 부문에서 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M&A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규모는 일단 한 4조 원 얘기가 가장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지상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M&A 대상으로 이제 거론하시는 게 신약 부문보다는 의료기기라든가 아니면은 바이오 솔루션 쪽 이렇게 그 신약 부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문을 사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 라는 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을 이제 신약 부문에서 2030년도에 의미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규모의 매출액을 올려야지만 40%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은 지금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것들을 좀 사서 모아야지만 그때 정도 돼서 이제 매출액이 올라가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M&A가 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보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완전히 성숙 단계에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신약을 거의 받을 단계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곧 받는다가 거의 기술적으로 증명이 된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그 기술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서 시장도 넓으면서 기전도 굉장히 독특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하는데 보다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이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경쟁을 조금 더 막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M&A 대상으로 이제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이제 비싸거든요. 그래서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의 그런 규모로다가 얼마나 이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많이 골라오느냐 하는 거고요. 큰 구조로 보면은 지금 바이오 시밀러 쪽, 그 다음에 글로벌 케미컬 이쪽이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이 성장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은 이 신약 부문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위의 대상이 될지, 그 다음에 신약, 그런 부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연구 개발을 해 나갈지, 이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결정이 거의 안 됐고, 그리고 인수하는 그런 그 업체에 따라서 굉장히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M&A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바이오 시밀러 부문하고 케미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부문이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이질적이고 조직 문화가 다른 업체가 물론 이제 별개의 회사로 운영이 되겠지만 그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그 이제 셀트리온만의 그런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이고요.
특히 지금 CMO,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이쪽 분야에 경쟁 치고 들어오는 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면서 인력들의 막 그냥 뺏어오기나 그 유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따라서 인력 관리, 그 다음에 조직 문화 이런 거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하는 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CMO 분야에서는 가장 뭐 경쟁력을 확보한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부진한 것은 부진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횡보죠. 쉬워하는 거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이제 CMO 시장이 급격히 커져갈 수밖에 없다. 거의 연간으로 한 10% 정도씩 성장을 해요. 계속 성장하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1000억 달러 정도 시장인데 2025년도에는 한 1400억 달러 정도로 매년 10% 정도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바이오텍들이 나오면서 그네들이 직접 그 연구 개발도 하면서 임상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임상용 물질까지도 스스로 개발할 능력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웃소싱 하는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체 의약품의 아웃소싱 비율이 한 15% 정도 되는데요. 이게 2025년도에는 20%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성장하고 그다음에 아웃소싱 하는 비율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장은 더 이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CMO 분야에서는 가장 넘버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론자, 후지필름 이런 속도로 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상위권들의 오히려 이제 경쟁 이게 굉장히 지금 최근에 치열합니다. 그 시장이 워낙 커가다 보니까 선투자를 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치료제들이 이제 그 올라오면서, 예를 들어서 비만 치료제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치매 치료제들이 열리면은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단히 큰 시장이 열릴 때 이걸 먹으려고 그러면은 일단 캐파를 굉장히 크게 해놓고 큰 물량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 최근에 이제 수주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오공장 증설 관련한 거,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다음에 CDO 부분도 기술적으로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ADC라든가 이중 항체 플랫폼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삼성이 잘하는 분야는 이제 제약 부문에서는 얼마나 시간을 앞당겨 주느냐, 임상 이 기간을 앞당겨 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약이 이제 먼저 나와야 되니까요. 경쟁 상대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삼성이 기술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뭔가 문제를 미리 예측을 해서 해결하는 그런 이 삼성다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확보된 그런 고객들이 다시 이제 그 CMO 고객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이죠. 대신 조금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 이제 시장이 확 이제 커지진 않았지만 그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 대한 그런 그림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고, 이 분야에서는 대량 투자, 대규모 투자, 대량 생산이 아니거든요. 이제 소규모. 소규모의 소량에서 배치가 이제 소규모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 그것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이제 신약 부문의 진출, 삼성도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구조상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객한테 주문을 받아서 생산해 주는 그런 CMO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약을 개발한다 그러면 고객의 니즈하고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약 부문은 진출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지만 워낙 이제 이 CMO 부문이 크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확고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그 항체 의약품까지 CMO하는 사업 같은 경우 약간 메모리 반도체 느낌이 나고, 네. 그 다음에 약간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는 약간 파운드리, 네.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약간 그 고객과의 이해상충 관계 문제도 좀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또 머뭇머뭇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대만의 TSMC처럼 키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큰 그림은 절대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의 그런 또 다른 신약 부문에서의 진출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계속 엿보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 구조를 깨면서 신약 부문에 진출하기는 정말 진짜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고차원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약간 좀 제2의 삼성전자 같긴 하지만 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냥 삼성전자가 아니라 약간 TSMC로 키우겠다, 그렇게 이제 삼성에서 밝혔기 때문에 네. 잘 행보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이쪽은 약간 숫자가 찍히는 바이오라서 실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잘 네, 보면서 네. 좀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하다, 그런 평가가 좀 있어요. 네. 뭐 사실 의도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초반에 말씀하실 때도 주로 이제 그 미국 기업도 중심으로 네. 그 약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실제 좀 그러한지 약간 국내 시장에서 좀 지켜볼 만한 좀 기술력이 선두권에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아 그러면은 지금 딱 내놓을 수 있는 걸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또 이제 CMO라든가 이제 최근에 이제 AI 영상 진단 쪽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경쟁력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이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맞지만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미국에 있는 바이오테크보다 연구개발을 그 후에 한 거죠. 후에 진행을 했으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바이오텍들은 지금 고등학생인 거죠. 나이가 좀 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미리 공부를 해서 갔던 그런 미국 업체들은 미리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연구 개발이 약간 늦게 시작을 했구나라는 거고요. 이제 경험이라든가 임상과 관련한 노하우 이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지식이 좀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경험이 많은 그런 전문가들을 또 초빙을 하면서 최근에 조금씩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 단계는 임상 이상 단계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는 데이터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도 가능성이 있어라는 얘기를 해야만 했지만 지금은 데이터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스코에서도 임상 관련한 임상 이상 관련한 데이터들을 많이들 발표를 합니다. 그 안에서도 뭐 레고캠 바이오도 그렇고 그다음에 앱클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임상 이상에서 치료 효과에서 그거를 증명하는 그런 단계들로 와 있고 그리고 독특한 기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약이 당장 만들어지냐 그런 건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거쳐야 되는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다려야 하지만 어찌됐건 그 단계는 충분히 잘 밟아가는 기업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또 알테오젠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말씀드린 GC셀 이런 그다음에 올릭스라든가 그다음에 T세포 치료제는 뭐 큐레셀이라든가 그다음에 앱클론 같은 회사들도 지금 임상 이상 단계의 데이터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현재 진행 중이고 당장 돈만 쓰고 당장 뭐를 이제 내놓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임상 데이터를 보고 계속 이제 그 회사를 투자할 것인지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데이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네. 말씀하신 이런 뭐 레오캠이나 알테오젠, GC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글로벌로 봐도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ADC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치 상규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있는 시젠 이번에 이제 화이자가 인수 이제 한다는 그 시젠 같은 경우에도 치료제를 아주 좋은 치료제들을 계속 이제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치료제들이 계속 블록버스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고캠 바이오도 그런 블록버스터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회사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임상 1상 단계고 이제 중국에서 임상 3상 단계로 이제 바로 임상 2상 없이 이제 올라가는 단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글로벌리 이제 약을 낼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건 분명히 맞지만 그 단계를 정확하게 따박따박 밟아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GC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그 아스코에서 첫 임상의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병용으로 해서 한 52%의 치료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착실하게 데이터를 쌓아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모달리티로 가고 있다. 대신 미국 업체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늦게 시작을 다들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답답하고 늦지만은 결과는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